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지금 저번 기준으로 1위가 원카였고, 2위가 로저, 3위가 야마토, 4위가 오데, 5위가 이제 각광받고 있다고 한 영도키, 그리고 6위가 습격키들, 7위가 검수, 8위가 류키. 이제 류키는 나가리지. 그리고 9위가 가두소, 10위가 사왕 샹크스 아니면 공빅이 나왔었는데, 이제 나가리 되는 애들이 좀 많죠. 로저, 원카, 카이도 등급인데, 일단은 여기에 이제는 류키가 될 수 없고, 이제 가두소도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왕 샹크스랑 공빅도 끝났죠. 검은 수영도 이태이태해요. 그죠? 3월 9일에 샹크스 뽑기 나온 거 아세요? 지금 샹크스가 이런 상태인데 샹크스 뽑기가 나온다고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여러분들 일단은 5황 루피를 어디로 보냐는 거예요? 5황 루피, 5황 루피. 자, 5황 루피가 몇 위인가? 원카랑 5황 루피 봤을 때는 어때요? 원카랑 5황 루피, 원카 5황 루피 로저, 요거 이제 셋이서 대결 아니야? 실제적으로 형 5황 루피 용카이도 쓰면 진짜 조합 사기야. 5황은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 내 생각도 돼. 골드 로저 그리고 5황 루피가 1등. 방어랑 공격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밸런스 캐다. 이젠 거의 다 초패캐야. 뭐 일단 5황 루피 초패, 골드 로저 초패, 아 원카 초패, 용카이도 초패, 이제 다 초패여야 돼. 초패 아니면 힘들어. 그래도 야마토보다 용카가 좋죠. 야마토가 밸런스 키야. 근데 용카가 5성 전까지는 전혀 쓸데가 없어. 그리고 용카의 치명적인 단점은 요 위에 천장이 있으면 용으로 변신을 못해요. 그게 아주 싹 구려요. 아 맞다 하비님, 저 보석 천 개 넘는데 다음에 대리꽃 맞길래. 그치, 요즘 내가 황금소이긴 하지. 5황은 또 아카이노를 바른다. 로저는 5황을 바르고. 이게 진짜 먹고 먹히네요. 이게 2조가 아카이노를 이긴다. 2조가 이거 되게 논란캐네. 저번에 영도피가 올라온 것처럼 영카는 5황을 바르고. 지금 노래 이름 같네. 영카는 5황을 바르고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키드가 오뎅을 이길 때가 있어요. 아 키드 원래 좀 키였어. 일단은 1위부터 6위까지는 좀 이렇게 정리가 확실히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고, 이제는 10위권 안에서 7개에서 8개 캐릭터가 뽑히니까 사실은 이제 초패 안 뽑으면, 못 뽑으면 힘들죠. 그리고 지금 원바로가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원바로가 저 이제 광고를 좀 하더라고, 한국에. 나한테야 지금 효과 좋을 텐데. 10위는 2조 각인가요? 2조? 2조가 각인가? 오호, 좀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2조 나쁘지 않지. 2조네요. 2조. 2조, 3조, 5조. 2조, 3조, 4조, 5조. 미안하다. 아, 2조가 진짜 괜찮나 보네. 근데 나 2조 없는데. 여러분, 2조가 남자예요. 근데 2조의 약점이 로저인데. 자, 여러분들. 공약 하나 할게요, 공약 하나. 하비 채널. 멤버십 가입하는 사람이 10명 넘잖아요? 10명 넘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실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자, 2조가 뭐, 2조가 로저 잡는다고? 하빈 인수염을 12위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11위, 오랜만에 11, 12위까지 한번 해봅시다. 짜란. 진짜 오랜만이다. 11, 12위까지 하는 거. 그러면 12위에 전성기 인수염 얘기 많아서요. 전성기 시로이에를 12위에 놓겠습니다. 샹크스. 샹크스가 과연 버프가 되느냐. 형 소바마스크가 루피 이기던데 저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전. 자, 요렇게. 어허. 샹크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샹크스가 다 쓸었어. 루피가 지금 미쳤어요. 그래, 5황 루피가 미쳐서 1등이 있잖아. 5황 루피가 미쳐 날뛰고 있잖아. 최강 조합도 싹 다 바꿔야지,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돼, 지금. 최강 조합 그냥 하나로 정리. 5황 루피하고, 원카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딱 요 정도까지 해봤습니다. 어?
아, 이렇게 하자. 전성기인 수염을 11위에 놓고 혹시나 버프가 될지 모르는 우리 신샹을 여기다 딱 놓고 신샹을 딱 여기다가 놓고 12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습격룸은 이제 못 들어가죠. 자, 와, 진짜 야마토 등장이 아니라 오황루피 등장이죠. 오황루피가 등장하고 최신판 원바로 캐릭터 순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진짜 오황루피가 바로 1위 탈환하고 그 밑에 원수 아카이노와 골드 로저가 같이입니다. 네. 그리고 밸런스 캐 야마토가 4위, 용카이도우가 5위. 자, 야마토의 장점은 밸런스가 좋고 용카이도우의 장점은 5성부터 빛을 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야마토와 용카이도우가 다이다이 때문에 야마토가 이기기 때문에 야마토가 4위. 그리고 용카이도우가 맵의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야마토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5위로 갑니다. 네. 그리고 6위는 깃발 잘 뽑는 우리 오뎅오뎅 코스키 오뎅. 그리고 7위는 영도피, 8위는 습격키드, 9위는 초패 잡는 이조, 10위는 그래도 검은수염, 11위는 전성기 지로이예고, 그리고 12위는 혹시라도 버프가 될지 모르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신샹입니다. 여기서 두 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게임 그래도 아, 나 이거 좀 재밌게 하고 싶어 하면은 무조건 1위에서 5위까지 캐릭터 하나 정도는 5성 잡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6위에서 12위까지도 하나를 뽑아서 5성을 잡아줘야 그래도 원바로 할만합니다. 지금 내가 AA 있어서 지금 아까 막 날뛰고 다닌 거지. 나 또 S 가면은 또 이게 꽉 막혀요. 아주 그냥 피가 안 뚫리는 것처럼. 네, 꽉 막혀요. 그렇죠. 레일리가 없는 이유는 손을 타요, 손을. 그래서 보편적으로 초보 유저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 우리 꽁치라면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조금 보편적인 유저들을 생각해서 순위를 항상 짜주니까